오늘의 주인공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효원버시다.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캠타 크리에이티브 교수님과 회의를 해야 돼서 좀 멀쩡하게 가야 되고, 박스케어 답사도 있고, 글리클럽 친구와 함께 MC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하더라? 과외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일정이 있습니다. 저 일단 그 옷을 좀 갈아입을까요? 짐 싸기가 끝이 나지 않았나 본데. 뭐 찾고 계신 거예요? 아, 저 이제 아침에 영양제 먹어야 돼서 그거 하고 있어요. 일단 이거는 루테인인데, 그 다음에 이거는 비타민C 캡슐 버전인데, 아 이거 너무 수치스러운데, 유산균은 똥이 나오는 빈도수가 달라져서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라겐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오틴은 이게 바나나 나마리메리빔을 먹기 위해서 이걸 먹고 있습니다. 많은 걸 다 챙겨 드시네요. 이게 식품영양학과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뭐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한번. 잔뜩 신난 발걸음으로 오늘을 시작한다. 똑같은 거야. 제일 흥미진데 놔두고 오전부터 고민인데. 뭔가 진지한 회의 중이다. 담고 싶은 게 사실은 여기 사이에 저희 지금 하고 있는 회의가요. 신촌 박스 케어랑 저희 학교가 캠퍼스 타운으로 엮여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홍보도 하고 어떻게 보면 더 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기는 많은 정보를 줄 수가 없잖아요. 신촌 박스 케어는 소규모 식당들이 입점되어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인데, 효원버스는 캠퍼스 크리에이터로서 이들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는 이제 뭐 하기로 했더라? 박스케어 답사하러 왔습니다. 펜스랑 여기 안 나왔어요? 저 맞아요. 펜스랑 나왔었어요. 감동이에요, 사장님. 누군가 효원버스를 알아본다. 며칠 전 출연했던 예능 방송의 여파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뻐, 이뻐. 아이고, 잘하더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분님. 소비하신 줄 알았어요. 그녀가 향한 곳은 식품영양학과 2학번이 창업한 청명키움식당. 캠퍼스타운 답사차 방문했다.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다들 치팅데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처럼 약간 댄싱데이가 있거든요.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춤을 잘 추는 친구인데 오늘 시간이 딱 된다고 해가지고 춤을 배우러 가고 있어요. 근데 피디님 그거 빨리 주셔야 돼요. 그거 액상과당이 돼가지고 나중에 빨리 죽어요. 이게 액상과당이 내려오면 이게 거품이 여기 이렇게 쌓이고 밑에 다 그냥 액상과당이에요. 먹기 싫어져요. 그럼 맛없어서. 화이팅. 식품 영양학과 답다. 괜찮아요. 안 죽어요. 드디어 연습실에 도착한 효원벗. 얘가 2대에서 제일 춤 잘 춰요. 그럼 하면 안 돼요. 춤 연습을 시작하는데 몸이 마음처럼 따라와 주지 않는다. 네. 기다려봐. 네. 이거 맞아요, 근데? 그래도 연습한 결과가 나쁘지 않다. 지향호, 맞아요. 과수님 질문 왔다. 지금 문제에서 가가 우심실에서 나온 혈액이 폐동맥을 지나서 폐를 지나고 폐정맥을 지나고 좌심방으로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 폐를 아까와는 사뭇 다른 진지한 모습이다. 그럼 뭐가 제일 차이가 많이 나겠어? 네, 그럼 다음 수업 때 봐요. 저 과학과에 하는데 중학교 2학년 온라인으로 과외하고 있어요. 아마 이따가 보실 테지만 수학과에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물어볼 거를 편하게 물어보고 싶어서 과외하는 건데요. 질문 오면 언제든지 받아주고 있어요. 힘들진 않으세요? 재밌어요. 열심히 해보려고요. 좋아요. 내 학문관으로 가주세요. 저 일단 동물 가지러 가야 될 게 있어서 일단 챙겨서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동아리 MT 준비를 위해 학생 문화관을 방문한 효원버. 지금은 열리지 않나? 여기. 효원버스의 동아리는 바로 이화 합창단. 저희 상탄 건데 강릉 상패 이거 이화 코러스 1등 했다는 상패입니다. 이화 합창단은 올해 강릉에서 열린 세계 합창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박스케어 축제단에 제가 소속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만든 자료가 필요하신 것 같아서 그거 하나만 보내고. 자투리 시간도 헛되게 보내지 않는다. 어때요? 괜찮아요? 재미보다도 약간 화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글리클럽과 이화 코러스가 다시 한번 또 더 친해지는 계기를, 그 화합의 중요성을 합창단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깨닫고 있어요. 약간 연세대학교 남성 합창단 글리클럽과 연합회의를 하러 나선다. 그래서 글리 측 MC지기 분이랑 만나서 빙고판 완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만들었는데 괜찮은데?
괜찮아? 어. 괜찮아? 만나자마자 MT 이야기를 시작하는 둘. 오! 시간이 지나자 완성된 빙고판. 덕분에 합창대원들은 끝내주는 MT를 보낼 예정이다. 아, 어야 오늘 고맙다. 갑시다. 저 소금구이 하나랑 양념맛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한 번에 해서. 그런데 저녁을 먹다 말고 갑자기 노트북을 꺼내든다. 풍영화학과 학생인데 과에서 별오름제로 치즈케이크를 만들거든요. 그거 원가 계산하고 있었어요. 캠퍼스타운에서 학생 부스랑 기업 부스를 구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부스입니다. 1일 팝업을 저희가 초대해서 입점비를 무료로 드리고 여기서 물건을 팔게끔 해놓은 부스인데 컨택 메일을 보내러 가고 있습니다. 한 장소에서 여러 일을 처리하며 바쁘게 하루를 보내는 효원버시다. 또 어디론가 이동하는 효원버.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과외 하러 가요. 수학과외 하는데 저 이제 집 가서 쉬려고 하죠. 과외가 생각보다 제 적성에 은근 맞는 것 같아서 또 아이한테 자극을 받아서 약간 삶의 원동력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지치지는 않으셨는지. 솔직히 말하면 몸은 좀 피곤한데 약간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거에 보람을 느끼고 알차게 하루를 보내는 나날인 것 같아서 되게 기쁩니다. 솔직히 방학이 이렇게 알차한 거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방학을 여러분 알차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숙제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어? 네, 이번 숙제 없죠. 아, 잘했네. 모르는 거 빼고 틀린 건 안 고쳤지? 네. 역시 당당해서 좋아. 어떤 도움 받은 것 같아요?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엄청난 공부 발전 성격과 자신감이 좀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놀 땐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빠가. 어. 노는 게 비중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과외 학생과도 사스름 없는 관계가 된 듯 서로 장난을 주고받는 모습이다. 네. 안녕히 계세요. 거의 다 끝나신 거예요? 네, 끝났어요. 다음 일정 이제 집 가면서 오늘 하루 정리할 것 같아요. 할 일이 진짜 너무 많긴 했는데 뭔가 저가 한 행동을 사람들이 재밌어 할 거를 기대하면서 좀 더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11시가 되어서야 오늘의 일정을 마친 효원벗. 마지막까지 웃음을 잃지 않는다. 떨어진 포스트잇들이 바쁨 속에서도 웃음을 간직하는 효원벗의 본심 같은데 마지막까지 웃음을 주며 효원벗의 하루는 저물어간다.